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삼겹살로 모르겠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렁뼈 부분을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조금 큰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는 잘라 줄게요. 한 반을 갈라 주겠습니다. 중간을. 이게 평평한 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 두지 않으면 말았을 때 울퉁불퉁하고 익는 시기도 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말아 줄 거예요. 자, 포르게타에 넣을 허브 믹스를 만들 건데요. 펜넬 시드, 세이지, 로즈마리, 타임, 이렇게 네 가지. 뭐 얼마나 넣어야 돼 이런 건 없고 그냥 대충대충. 그리고 이건 모든 거 다 넣을 필요도 없고 다 대충대충 펜넬 좀 빻아가지고 올리브유 싹 뿌려봐. 소금, 후추도, 허브 믹스. 이 허브 믹스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로즈마리 향이 좀 좋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 딱 주방만 들어와도 지금 허브 향으로 좀 잘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상큼한 향이죠. 네. 초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아닌 것 같은데. 레몬으로 저걸로 제스트 만들어서 쭉쭉쭉쭉 뿌려줘. 그걸 치는 게 아니고. 네. 뒤에 돌리면 어차피 다 붙어 있어서 이따가 나중에 치면 되니까 그냥 쭉쭉 하면 돼. 끝쪽까지 잘 펴져야지 말렸을 때 여기가 아 이런 허브들이 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 한국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마늘, 까먹을 뻔한 마늘 넉넉하게 뿌려줬습니다. 실 준비해줘. 네. 이 장갑 끼고 하니까 진짜 안 된다. 좀 이쁘게 해주려고 칼집 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는 사람들도 그런 것도 있고 기포 빠지면서 좀 바삭하게 더. 오케이, 이 다음엔 괜찮네. 이거를 꽂아가지고 돌돌돌돌 돌리자. 자, 꼬챙이 한번 쑤셔보겠습니다. 저기서 이거 안 움직이게 좀 잡아줘봐. 혹시나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을까. 오, 혹시 잘 들어가네. 잡아봐. 네. 오, 기가 막힌다. 자, 이거 들기 해서 못 드는 사람 커피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못 든 사람 커피. 전 고기 한 줄 알았어. 자, 해봐라. 야, 가까이 붙어. 뭘 그렇게 멀리 가 붙어. 오케이. 이 정도 아무나 드는 거 아이가? 들었어. 뭘 애매해. 안 돼. 한 손에 손 꼽고 그냥 가. 이거는 뭐 그냥. 이거. 그래? 오케이. 해보자. 접수. 오. 죽인다. 와. 기술이 좋아. 어? 아니면은 쇠가 빠지게 손으로 돌려야 되는데 기술이 좋다. 와. 나도 이걸로 안 해봐가지고 확실하긴 모르겠는데 일단 150에서 160도 사이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예상하는데 그때그때 온도를 찔러가지고 네. 한번 제대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케이, 이따가 옵시다. 네. 잘 부탁해. 알아서 사이드로 잘 만들어질 알감자. 여기 이미 버터랑 어느 정도 한번 수비드로 익혀놨던 거라 가지고 기름 떨어지면서 잘 익으면은 맛있을 거예요. 소금만 조금 넉넉하게. 우리 돌고 있는 포르게타 밑에 놔두러 갑시다. 벌써 이쁘네. 오, 뜨거. 이러면 여기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제 잘 보면 기름이 똑똑똑 떨어져서 익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지났고 여보시죠. 벌써 맛있다. 와. 야, 밑에 감자 봐. 와. 집딱 58도. 아직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이걸 몇 도까지 익히십니까? 이것도 뭐 한 70도 가까이 돼야지. 73, 4도?
이게 좀 두껍게 말아가지고 내가 지금 숯을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맛이 없을 확률이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거의가 없는 게 아니고 맛이 없는 게 불가능해. 맞아요. 와, 냄새가 기똥차. 닫자. 네. 아,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니, 예. 이게 완전 위에서 직화해서 바삭하게 안 했다 보니까 바삭하게는 안 됐는데 그래도 엥간하게는 소리가 나고, 여기서 더 바삭하게 하려면은 뭔가 기름을 붓던지 아니면은 토치로 좀 겉에 태우면 바삭해진다.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런 역할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냥 아트네, 아트. 응? 아, 근데 냄새 너무 좋다. 이 허브 향이 방향제로 쓰고 싶네, 내 방 방향제로. 아,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와, 비주얼 미쳐. 와. 우와. 자, 하사 하겠다, 하사. 예, 좋아. 와, 죽었다. 무슨 유니크 아이템, 레전더리 우와. 아이템 찾은 것 같지 않아? 실 다 끊고. 샌드위치 좀 까겠습니다. 이거 실 잡아봐. 와. 안에 향 미쳤다. 와. 진짜 향 미쳤다. 도톰하게 썰어서 스테이크용으로도 가능한데, 샌드위치로 먹을 거기 때문에 얇게 얇게 햄처럼 슬라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톱날처럼 생긴 게면은 지금 이게 썰기가 쉬운데 얘가 지금 크런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면 잘 안 썰려요. 톱날이 아니라서 뒤로 돌려서 좀 썰겠습니다. 그냥 칼 하나만 더 들고. 껍데기는 따로 떼겠습니다. 이 떼는 이유가 있어요, 껍데기를. 오리 껍질처럼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이 바삭바삭한 껍질을 위에 약간 크런치하게 올려줄 거예요, 지금. 식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루꼴라랑 치즈 올려주면 돼요. 발사믹까지? 와우. 와. 옆으로 쳐. 옆으로 쳐. 올가을 그놈이 온다. 많아. 이게 와, 이게 빵집 빵이 아니고 콜 괜찮은 게 아니고 그냥 슈퍼에서 파는 광부제 빵이라서 빵퀄이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이거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이거 꽂아서 끼어서 먹어라. 갑니다.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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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저것만 먹으면 조금 간이 간간한데 이 딱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으니까 완벽하다. 껍질 식감 너무 딱딱한데? 하드신 껍질 한 번만 씹어봐. 아, 껍질은 진짜 맛있는 신용카드. 오케이? 진짜 맛있는 신용카드. 껍질이 어중간하게 익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아예 기름을 붓던지 직화해서 버블 생기도록 바삭하게 하거나 완전 잘게 진짜 빡빡빡 다 부셔가지고 줘야 되는데. 바삭해? 어. 와, 감자.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돼지 감자네. 돼지 들어간 돼지 감자. 딱 이제 콜라가 식감을 잡아주는데 이제 허브에 있는 향들이 이제 코를 딱딱딱 들어와주니까 정말 신선하고 프레시한 맛입니다. 엄청 느끼할 줄 알았어. 네, 여기가. 난 느끼할 줄 알았어. 정말 맛있는 마늘 또 딱 때려주면서 이빨에 산지에 되나요? 그냥 배부른 것 같은데? 너 지금 배불러? 아니야, 그럼 바로 배불러? 바로 이거 잡으러 가고 있어. 보면은 진짜 촉촉하게 장난 아니거든.
아 이게 고기만 딱 먹으니까 아까 뿌렸던 그 레몬 제스트 네, 그게 딱 놔주면서 와 이게 그냥 단무지네 이게 그냥 바로 치킨 무역할 샌드위치 치킨 무역할 레몬 제스트가 딱 받쳐주면서 자 우리 편집자님도 먹어봐야 돼 편집자님이 아니라 우리 감독님도 먹어봐야 되니까 자 딱 이렇게 죽이잖아 기름 싹 빠지고 응, 느끼할 수가 없어 이건 어, 가만히 있어주세요 싫은데요? 네? 어때요? 자 하나도 안 느끼하네요 며칠 전에 손님께서 자기 문직이라고 저한테 아는 척 해준 분이 계셨는데 아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힘이 납니다 문직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지켜주신 문직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가져가